오케이. 그래서 일단 1번. 다빈, 나는 기억력이 좋았었다. I used to have a good memory. I used to have a good memory. I used to have a good memory. 오늘 패턴은 I used to죠. used to 하면 used to가 뭐뭐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하다시를 도와준다는 뜻이라 했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가 I used to go 한번 했어요. 나는 옛날엔 갔는데 지금은 안 간다 이런 뜻이겠고, I used to eat 하면 먹었는데 지금은 안 먹는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좋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좋은 기억력 갖고 있다가 뭐예요? I 그렇죠. Have a good memory. 안 되겠죠. I used to have a good memory. 난 기억력이 옛날에 좋았는데 지금은 머리가 썩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난 옛날에 기억력 좋았는데 지금은 좋지가 않아요. I used to have a good memory. I used to have a good memory. 오케이. 그럼 초이, 나는 옛날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I used to make a lot of money죠. I used to make a lot of money. 난 옛날에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I I used used to to make make a a lot lot of of money. money. used to make a lot of money.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들리네요. 오케이. 그다음 나는 그녀와 사귀었는데 지금은 안 사귀어. 나 이거 공부 안 했어? 어? 왜안 했어? 못 봤어요. 못 봤다고? 네. 오케이. 나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자, 어제가 9월 13일이었죠? 9월 13일날 오늘 할거 먼저 I get brass 수기 시험 칠 거다. 공부 안 했죠? 몰랐어요 이것도? 응? 남아서 하고 가. 알았어? 앞으로 모르겠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 이쪽에 쓰면 오늘 할거 크게 1번, 2번 이게 큰 덩어리죠. 1번, 2번, 뭐, 어제는 몇, 뭐, 3번까지 있었네, 3번까지 있었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신경 안 쓰면 되겠죠. 다음 시간에 또 있고, 그 다음에 뭐, 팝스 잉글리시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서 12일날, 뭐, 아니, 13일날 결석했다고 여기 들어가서 수업 맨날 올라오니까 들어가서 공부하면 되고요. 공부했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1번, 거의 모든 것들은 지난 숙제, 오늘 할 거, 그리고 오늘 숙제, 이세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만약 오늘 숙제가 없으면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죠. 그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난 숙제, 오늘 시험 친다고 했었으니까, 여기는 오늘 수업을 하지 않죠.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로보뎁하고 인쇄한 것도 있고, 클래스 카드에 들어가도 있다. 세 가지 학습 자료가 있다. 계속, look at fossils, 레벨 업 지난 숙제는 이런 거였다. 안 했으면 빨리 하시고요. 계속 토익을 이겨야 되고, 단어, 지금 이겨야 된다, 동영상, 지금 이겨야 된다. 오늘, 그러니까 어제 시험 이거 쳤죠. 단어 시험 쳤고요. 동영상 지금 쳤죠. 그 다음에, 어제 마치고 나서 집에 가서 오늘 오기 전까지 해야 되는 게 오늘 숙제, 그러니까 뭐야, 13일에 숙제죠. 동영상, 클래스 카드 들어가면, 클래스 카드에 가면, 제목이 요렇게 생긴 게 있는데, 이거 말하기 시험 준비해라. 그 다음에 여기 별표가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새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없었던 거. 어디 가고 있던 얘기예요? 로보뎁이에요? 인쇄해줬던 거예요? 클래스 카드예요?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제목이 패턴 영어 17이란 게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패턴 영어 17 들어온 거죠. 패턴 영어 17. 그래서 어제 숙제가, 여기 오늘 숙제가, 어제 숙제가 말하기 시험 준비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기 시험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인지 이제? 오케이. 그래서, 지훈이, 나는 그녀랑 사귀었었는데 지금은 안 사겨. 그렇죠. I used to go out with her. I used to go out with her. 오케이. Go out은 원래 외출하다 이런 뜻이고, with her는 그녀와 함께인데, 그녀와 함께 외출하면 데이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난 그녀랑 데이트했었는데 지금은 깨졌어. I used to go out with her. I used to go out with her. 오늘 이걸 말하기 시험하면 화요일 날뭐 하겠어? 쓰기 시험을 하겠지. 그러니까 예, 계속해서 다 소리 안 했지. 나는 그들과 어울려 다니곤 했었어. I used to hang around with them. 그렇죠. Hang around가 어울려 돌아댕기다 이 말입니다. Hang around 그들과 함께 with them. With them. 그래서 뭐예요? I used to hang around with them. 그러니까 I used to hang around with them.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한주먹했었어라는 얘기는 나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나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맨날 맞고 다녀라는 표현은 초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굿 파이터가 싸움 잘하는 사람이고 비를 붙이면 오케이. 굿 파이터는 이름씨죠. 겉이죠, 겉. 근데 그 앞에 비를 붙였으니까 겉이다 됐으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다가 되는 거죠. Be a good fighter. 싸움 잘하는 사람이다. Be a good fighter. 그럼 나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다. I am a good fighter. He is a good fighter. MR is. 그때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바꿔 쓰면 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be 동사라고 하죠. 근데 used가 무슨 동사라 했더라? 조동사라고 했죠.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원래 형태, 동사의 원형이라고 할 거야. be 동사의 원형이 뭐예요? be죠. 그래서 I used to be a good fighter가 되는 거. I used to am a good fighter가 아니고 I used to be a good fighter. 오케이, 난 싸움 잘하는 사람인데 요즘 맨날 맞고 다녀. I used to be a good fighter. I used to be a good fighter. 오케이, 이게 좀 어렵죠. 맞습니까? 오케이, 해볼사람. I used to be used to it이죠. I used to be I used to it. used to be used to it. 자,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말이 일어났냐? 잠깐만 설명하면요. 자, used는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근데 이 used에서 used라는 뜻이 무슨 뜻도 있냐면 무슨 뜻도 있다. 사용된이라는 뜻도 있고 익숙해진이라는 뜻도 있어요. 익숙해진. 그러면 I 어떤 시니까 이거 어떤 시죠? 어떤 익숙해지? 그럼 be used 하면 be used 익숙해진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I used to be used 하면 이거는 익숙해졌다라고 이거 붙으니까 옛날에는 익숙했는데 지금 익숙하지 않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에게 익숙하긴 했었는데 지금은 익숙하지가 않아. I used to be used to it.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피자 만드는 것뭐 이런 거 너무 그랬어. 나 피자 만드는 거 잘했는데 지금 못해. I used to be used to 베이킹 피자 pizza. 그렇습니까? 나는 영어 말하기 잘했는데 지금 잘 못해. I used to be English.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제 숙제를 안한 친구를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난 기억력이 좋았는데 지금은 좋지 않아. I used to have a good I memory. used to have a good memory. 오케이. 난 돈을 잘 벌었는데 지금 못 벌어. I used to make a lot of I used to make a lot of money. I used to make a lot of money. 이해를,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영어가 남의 나라 말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방법이 늘 이렇다고 얘기했어요. used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다라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make a lot of money가 make는 뭐 만들다, 벌다, 가지다 이렇게 쓰니까, a lot of는 많으니까, a lot of money 하면 많은 돈이 되는 거고, make a lot of money 하면 많은 돈을 벌다가 되는구나라고 이해한 다음에 이해하고 그냥 끝나면 안 된다 했죠. 절대 언어라는 건뭐 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fluency를 높이는 과정,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 툭 치면, 많은 돈, 좋은 기억력, 좋은 기억력, 치고 나올 수 있도록, 좋은 기억력 받고 있다. 그것에 익숙해진, 익숙해진. 나? 수감 잘하는 사람이다. 네? 수감 잘하는 사람이다. 한주먹하다. 이어 굿 파이터. 그러니까, 툭툭 튀어나와야 되겠죠. 끄다. 끄다. 전어, 잠그다. 그렇죠. 문잠그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Lock the door. 툭툭 튀어나와야 된단 말이죠. Open the door. 자전거 타다. Ride by. 그렇습니까? 줄넘기 하다. Jump ropes. 살 빼다. Lose weight. 살찌다. Gain weight. 맞습니까?
바닥 청소하다 clean the floor. 툭툭 치면 툭툭 튀어나오도록 뭐 하는 과정? fluency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해요. 이해를 했, 이해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학 같은 거나 뭐 과학 이런 건 이해하면 돼. 이해하면 끝나는데 영어는 이해하고 나서 이해하는 게 좀 어렵죠. 영어를 이해하고 나서 익숙하게 만드는 과정. 돈 많이 벌다, 돈 많이 벌다 make a lot of money. 됐습니다. 동전도 갖고 있다면서 good memory. 아, 난 돈 많이 벌었는데 지금 뭐 안 그래? I used to make a lot of money. 그래서 얘가 공부하는 거라 그래서 얘가 됐습니다. 얘가 조금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가 공부 다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녀와 사귀곤 했었어. 근데 지금은 깨졌어. I used to go out with her. I used to go out with her. I used to go out with her. 그 다음에 나는 그들과 어울려 돌아다니곤 했었어. I used to hang around with them. I used to hang around with them. I used to hang around with them. I used to hang around, 돌아다니다, 그들과 함께 with them.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맨날 맞고 다녀. I used to be a good fighter. I used to be a good fighter. 오케이, 쓰기 시험에서 be 안 쓰는 사람 분명히 나온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used가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는 것이 오면 안 되고 것이 다가와야 돼. 싸움 잘하는 사람이 나오면 안 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 다가와야 돼.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나는 그것에 익숙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익숙치가 않아. I used to be used to it. I used to be used to it. 오케이. 그래서 have good memory. 오케이. 그다음에 a lot of money. A lot of money. 그다음에 go out with. 그 다음에 hang around with. Oh, with. 그 다음에 be a good fighter. 싸움 잘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be used to it. Be used to it. 오케이. 목소리 내는 거. 왜 소리만 내면 왜 쳐다봐? 그렇습니까? 잘 안 들리는, 잘 안 들리. 맨날 기집 애들만 제잘 되다가 갑자기 남자의 목소리 들으니까 좀 신기한 모양이네.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엔 말하기 시험이죠. 오케이,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거. 뭐, 해야 될 거 없습니다, 그냥. 했던 대로 하면. 원래 하였어. 오케이. 원래 패스탄이었어. 원래 패스탄이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끊어드리죠, 먼저. 오케이, 그렇죠? 꺼냈죠. 됐습니까? 칼. 아, 재미없죠. 오케이, 화석은 실마리라 이 말이죠. 실마리. 실마리는 실마리인데 뭐뭐에 대한 거죠. 뭐에 대한? 아주 온 옛날에 대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내가 이렇게까지 썼는데도 이걸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솔. Fossils are clues about the long ago past. 그렇죠. 다같이 fossils are clues. Fossils are clues about the long ago past. About the long ago past. Fossils are clues about the long ago past.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 요거 요거. 됐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이제 좀 더 문법 시간에 또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여기 지금 선생님 위줄 그은 거 세 개 있죠? 네. Fossils are clues. 이 세 개는 뭐 뭐냐? 수의 일치라고 얘기하면 수의 일치. 수의 일치. 복수, 복수. 아, 그래서 아, 여기에 화석이라고 하고 화석들이라고 했잖아. 네. 그래서 만만 길어봤자 day이고 그럼 day is야, day am이야, day are야. day are. 여기 이러시니까 여기도 당연히 이렇게 와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 Fossils are clue about the long past.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치사하게 딱 찍어놔요. 자, 영어 시험 잘 치는 사람은 영어 시험을 조심해야 될 거는 예를 들어서 비지트하고 비지티드는 완전히 다르죠. 네. 그렇죠. 그럼 비지트 써야 될 때는 비지트 써야 되고 비지티드를 써야 될 때는 비지티드를 써야 돼. 네. 근데 여러분들 보고 이제 중학생들 보고 내가 가끔씩 바쁠 땐 자기가 자기 시험지 매기라 하거든요. 그럼 매기는 거 내가 다시 검사를 해. 그러면 분명히 비지티드가 답인데 비지트 써놓고 맞다고 하는 놈이 있어. 내가 물어봐. 야, 이거 틀렸는데 왜 맞다고 해? 저기 뭐 비지트가 비지티드가 뭐야 아니에요?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클루즈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학교 영어 선생님은 그렇게 치사하게 시험 문제 냅니다. 그니까, 아우, 그 뭐 했어? 안 써? 막, 여러분들 막 채점 해주면은, 아우, 했어? 안 써? 막 틀렸어? 막 이러지. 큰일 난 겁니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화석은 실, 아, 화석은 실마리들이다. 화석사 clue. 화석사 hint. 무엇에 대한? About the long rest. 됐습니까? 이런 문장이었고요. 그다음 문장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석은 형성된다가 아니고 화석은 형성될 수도 있대. 조동사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뭐 할 수 있다. 그렇죠. 뭐뭐 할지도 몰라는 거죠. 뭐뭐 할지도 몰라라는 조동사는 뭐죠? 뭐뭐 할지도 뭐, 그렇죠. 메이저. 그렇죠. 뭐뭐 해도 됩니까? 뭐뭐 해도 된다. 이거는 메이 되는 것도 그렇죠. 메이.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라는 조동사는 뭐예요? 윌. 윌이죠.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must, have to.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 조동사라는 개념도 알아야 돼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할 수 있다는 뭐예요? Can. 조동사 뒤에는 하나씩의 원형. 좋습니다. S 쓰거나 과거형, ED형 쓰거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좋습니다. 하나의 규칙이야. 그래서 화석들은 형성될 수 있다. 좋습니다. 생명들이 죽고 그리고 빠르게 덮일 때 네. 누가 뭐뭐 생명들이 죽는다 그리고 빠르게 덮인다도 원래 네. 생명들이 죽고 생명체들이 죽고 그리고 빠르게 덮인다인데 다짜 떼버리고 다짜 떼버리고 누가 뭐뭐 한다를 뭐뭐 할 때 만들어 주는 거 쓰는 거죠. 나는 아홉 살이다. I am nine. 내가 아홉 살일 때 When I am nine. 됐습니까? 나 학교 간다. I go to school. 내가 학교 갈 때. When I go to school. 됐습니까? 그 녀석, 그 녀석 보고 좀 있다가, 여러분들, 그쵸. 고대 유물이 되었겠지만. 그쵸. 좀 더 해야 되죠. 됐습니까? 잘 갖고 다니세요. 됐습니까? 접속사 할 때 할 거니까. 나 갖다 버렸죠. 네. 네. 아니야, 있을 거야. 지금 집에 있는 거. 지금 집에 있는데 가방이 없어서. 언제 할지 모르니까 가지고 다니세요. 됐습니까? 네. 네, 형성될 수 있다. 생명체들이 죽고 그리고 여기에 커버라는 녀석을 쓸 건데 커버의 뜻이 뭐예요? 덮다죠. 덮다. 그럼 죽은 생명체가 덮어요. 덮는 걸 당해요. 덮는 걸 당해요. 죽었는데 뭘 덮어?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 쓰는가? 입장 바뀐 어떤 실. 어떤 실을 뭐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실. 하나씩 만들어주는 애가 걔를 써야겠죠. 빠른 덮여요? 빠르게 덮여요? 빠르게! 어떤 덮여요? 어찌 덮여요? 어찌! 어찌 쓰는 거예요, 여기. 네, 중학교 시험 문제 여기 퀵 써놓고 만져주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시사하죠, 그쵸?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다빈, 화석들이 형성될 수 있다? Fossils can form. 누가 뭐 할 때? Living things die and are covered. 그렇죠. 알겠습니다. 화석들은 형성될 수 있습니다. Fossils can form. 생명체들이 죽고 그리고 덮일 때. When living things die and are covered. 어떻게? Critically. 그렇습니다. 선생님, 이거에 대한 경고를 줬었죠, 분명히. 그렇습니까? 오케이. 다음번 시험에는 빠뜨리지 않, 다음번 시험 빈칸이 조금 더 늘어나겠죠? 네? 아, 여기라도 그냥 전체죠. 예, 예, 예. 네, 그래서, 뭐뭐 중 일부 할 때, some of, 쓰죠. 뭐뭐 중 일부, some of, 그래서 덮인 것들, 몇몇이죠. 몇몇의 것들, 뭐 중, 그 죽은, 덮인 죽은 것들 중 일부는 뭐 한다? 바뀐다. 뭐로 바뀐다. 한번 길어봤자. They, they turns to야, they turn to야. They turn to. Turn to 무엇으로? 돌로. 오래 걸쳐. 오랜 시간에 걸쳐. 아, 그래서 그 덮여 있는 죽은 것들 중 이 부분은 뭐 한다, 바뀐다, 뭐로, 돌로, 뭐에 걸쳐, 오랜 시간에 걸쳐. 오케이, 그래서 지훈아, 뭐죠? 그렇죠. 그렇지. Some of the cover that things turn to. Some of the cover that things turn to. Turn to what? Some. How long? Over time.
us and cover that thing turn to stone over time. Okay, 뭐지? Cover that thing turn to stone over time. 어이구, 그렇지. 잘했네요. 다 익혔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그 돌 같은 화석, 그 돌 같은 화석들은 보여준다. 이거 안 만드는 것들은 뭐예요? 네. 데이 보여준다가 뭐야? 쇼. 데이 쇼야, 데이 쇼즈야. 데이 쇼. 쇼가 화제가 아니죠. 보여준다. 무엇을? 자세한 내용들을. 자세한 내용들을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살았는지. 자, 어떻게 생겼는지 할 때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과거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뭐 살았다 할 때 이것도 언제 살았어? 과거 시제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일단 그 돌 같은 엄마야. 그 돌 같은 화석들이 보여준다. 무엇을 보여주냐? 자세한 내용을 보여준다. 자세한 내용. 이거 빼먹었죠. 시험지를 보세요. 됐습니까? 무엇에 대한? 무엇에 대한? 어떻게 그 어떻게 생명체들이 생겼는지 또는 살았었는지 이렇게 돼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초이 해볼까? 보여줘. 쇼. 뭘 보여주냐면 자세한 것들을. Details. About everything. 앱으로 시작합니다. 미웠다. 감사합니다. 앱으로 시작하는 거 이거. 넌 행복해 보여 보이는 거 할 때 쓰는 거. 도저히 안 나와봐요. 그래서 뭐예요? Look or live.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길어봤죠? 데이죠. 그들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How they looked.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How they looked. Living things는 안만 길어봤죠? 데이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돌 같은 화석들이 보여줍니다. The stunning puzzle show. Show what? Details. 무엇에 대한? About how living things look or live. 됐습니까? 생김새와 생활 양식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이나 뭐? The stony puzzle show about. Show what? Show details about. Details about. How living things look or live. 그렇죠. 다시 The stony puzzle show. The stony puzzle show. Details. Details. About how living things looked or lived. About how living things looked or lived. 아, 오케이. 그래서 지훈아 뭐 했더라? 아, 참 이거 지훈이 했었지. 어. 초이. 인지 인지가 바뀐다. Turn to 무엇으로? Stone. 오랜 시간에 걸쳐 그렇죠. 우리가 cover that things turn to stone over time.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지훈이 가보자. 화석들은 형성될 수 있다. 자, 이렇게 먹었죠. When living things hide and are covered in candy. 오늘, 잘 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솔? Fossils are clues about the long ago past. 하도 많이 했습니다. 잘 했고요. 그 다음, 방금 했던 거는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이 화석은 식물들을 보여준대. 이 화석 한번 길어봤자 it이죠. It. It. 그래서 그러면 it show야, it shows야. It shows. 그렇죠. plan two 하면 되겠죠. 그래서 this puzzle shows. This puzzle shows what? Plans. 그렇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여기서 어떠한 자세한 내용들을 그것이 보여준다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자세한 내용을 What details 그것이 보여주니 Does it show details does it show 됐습니다. 오케이, 이 뒤로는 계속 반복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화석은 보여준다 This fossil shows 여기서부터 오늘 새로 들어가는 거죠. 조개 껍데기들을 shells. 나한테 this fossil shows shells. This fossil shows shells. This fossil shows shells. 오케이, 그래서 뭐 what details does it show? What details does it show? 계속 껍데기 거야. 그 다음에 자 이빨 하나는 뭐라 그래요? tooth라죠. 근데 tooth는 불규칙 복수형이죠. tooth 뒤에 s를 붙이는 게 아니고 뭐가 됩니까? teeth. 그래서 이 화석은 보여줍니다. This fossil shows 무엇을 teeth 됐을까? 뭐? What details does it show? What details does it show?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화석은 보여줍니다. This fossil shows. 오케이, 발자국들을 footprints. footprint 아니야, 됐습니까? footprint야, 됐습니까? This fossil shows footprints. 오케이, print가 뭐야? print 뭔가 이렇게 찢는 걸 print라 그러죠. 그래서 선생님이 맨날 여러분들 나눠주는 거. 아주 좋죠, 그렇죠? 프린트, 제도 지금 프린트 받아갖고 뭐 하고 있다, 중학생들도. 됐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사항을. What details? 이 녀석이 보여주나요? Does it show? What details does it show? 오케이, 그 다음에 뼈가 뭔지 알죠? 그래서 이 화석을 보여줍니다. This fossil shows. 무엇을? Bones. 이제 이거 하나 실수하면 알겠습니까? 박살 나는 거야. 알겠습니까? It shows죠. 됐습니까? It show 하지 마세요. 틀려요. 세운 거예요. 틀립니다. 네, 또 bone 또 쓰지 마세요. bone. bones입니다. bones. 뼈가 한 개 아니고 여러 개 그림 봤잖아. 뼈 한 개 덜렁 나와 있던가요? 아니죠. 아까 치아도 여러 개였죠. 발자국도 그림에서 봤죠. 여러 개였죠. footprint. 츠야, 풋프린트 쓰지 마세요. 발자국 하겠다고 지켜있지 않았죠? 됐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What details does it sh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알 둘이죠. 알 셀 수 있죠. 그래서 화석은 한 개인데, 화석 한 개에 알이 여러 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This fossil shows X. 안 되겠죠? This fossil shows X. This fossil shows X. 오케이, 그렇죠. 자, 그러니까 S를 붙이는데 얘가 한 개일 때 S를 씁니다. 하다시피 그러니까 얘는 G가 여러 개라서 G가 S를 붙이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다 같이 What details does it show? 그 다음에 똥은 셀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조각으로 나누면 많아요. 될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this fossil shows poop. 만약에 될수 있었으면 poop 했어야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This fossil shows poop. 내가 원래 한 덩어리였는데 내가 이제 쌀 때 똥꼬에 힘을 주면 여러 개로 나눠져요. 됐습니까? 안 들어오는데. 네, 이 화석을 보여준다. This fossil shows poop. 됐습니까? This fossil shows poop. 오케이. 그 다음에 다 같이 What details does it show? What details does it show? 오늘도 아무래도 오늘 이제 끝날 것 같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냐면 잘라보겠습니다. 누가 뭐 하냐면 화석들은 준답니다. 됐습니까?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힌트를 준답니다. 사람들에게 힌트를 준답니다. 힌트는 힌트인데 어떤 힌트냐면 생물들에 대한 힌트. 생물들에 대한 힌트. 생물들은 생물들인데 또 어떤 생물들이냐면 뭐뭐로부터 온이죠. 오랜 옛날로부터 온 생물들에 대한 힌트를 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사용된 건 A에게 B를 주다야. A에게 B를 주다. A에게 B를 주다 이 말이죠. A에게 B를 주다 할 때 뭐 하면 돼요? Give A from B. Give A B 하면 되겠죠. 그렇죠. Give A B. 그래서 Give me a cake 하면 Give me a cake. 나에게 케이크를 달라. Give A B 하면 A에게 B를 준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fossil이야, fossil이야.
Day give 야 day give 야 day give. 제가 그래서 화석들이 줍니다. Fathers give. Give whom? People. People. What? Clue. Hint. 됐습니까? Clue. Fathers give people whom? 화석은 사람들에게 힌트 준다. 이렇게. 제가 화석들이 줍니다. Fathers give. 누구한테? People. Clue. Clue인데 어떤? About living things. 잘못 잘랐네요. About living things.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잠깐만요. About living things. 근데 living things는 living things인데 어떤 living things냐? 현재의 living things라기보다 아주 옛날의 living things요. 그래서 from long ago.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살았던 생명체. 자, 옛날에 살았던 생명체들 living things from long ago. Living things from long ago. 자, 그래서 부분에 대한 about living things, about 붙이면 생물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About living things from long ago. 자, 오케이. 그래서 화석은 사람들에게 힌트를 준다. Fossils give people clues. Clues는 clues인데 어떤? About living things from long ago. 자,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Fossils give people clues about living things from long ago. 자, 할 수 있겠습니까? 네. Give people clues. Wow, living things from long ago. 아, 아직 안 돼요? 아, 돼요. 한번 더 해볼까? 누가 뭐 한다? 과제가 필요한다. 누구한테요? 피플에게. 무엇을요? 클루즈를. 어떤 클루즈요? About living things. 근데 그냥 living things가 아니네. 그렇죠? living things는 living things인데 빨리 말하고 싶겠죠? 어떤 living things? from long ago. 아, 꾸미는 말 속에 꾸미는 말 이렇게 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1차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다빈 뭐였지? Fossils give people clues about living things from long ago. 그렇죠. 됐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다 없앨게요. 가이드. 됐습니까? 가이드 없애도 되겠죠? 네. 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해보자. Fossils give people clues about living things from long ago. Very good. 됐습니다. 다시 fossils give people clues. Fossils give people clues. 어떤 clues? About living things from long ago. About living things from long ago. About living things from long ago.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무슨 실마리를 엄마야. 그렇습니까? 무슨 실마리를 너는 찾을 수 있니? 찾다가 뭐예요? Find. 너는 찾을 수 있다부터 해볼까요? 너는 찾을 수 있다. You can find. You can find. 그렇죠. 그럼 넌 찾을 수 있니는? Can you find? 안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무슨 실마리를? What clues? 넌 찾을 수 있니? Can you find? 그렇습니다. 다시 What clues can you find? What clues can you find? 그렇습니까? 오케이. 됐죠? 넘어갈까요? 네. 오케이. 그래서 지훈아 이건 뭐였더라? Wow.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뭐였더라? What clues can you find? What clues can you find? 오케이. 좋았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문장인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오케이. 맞는 거 맞네요. 포커스 캐스트예요. 화석들은 무엇이며? 화석들은 무엇이며? 그리고 무엇을 넌 배울 수가 있냐? 그것들로부터 해볼게요. 오케이. 그래서 화석들은 무엇입니까? 이랬네요. 화석들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너는 배울 수가 있니? 누구로부터? 그것들로부터. 이렇게 되어있겠네요. 오케이. 가볼까요? 뭘 것 같아요? 화석들은? What are fossils? 그렇죠. What are fossils? What are fossils? 화석들은 뭐니? What are fossils? And 무엇을? What can you learn? What can you learn? 그것들로부터? From them. 안 되겠죠. What are fossils? What are fossils? And what can you learn? And what can you learn? From them. From them. 그러니까, 오케이. 바로 할 수 있을까요? 네.
오케이. 그래서 다솜? Other fossils and what can you learn from them? 그렇죠. What are fossils and what can you learn from them? 이었죠. 오케이. 다 됐나요? 가이드 없어도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소개 한번 해볼까? What are? 가족들? 그리고? 무엇을? 넌 배울 수 있니? 그것들로부터? 뭐로부터는 from이죠? 그것들로부터? From them 하면 되겠죠. 다 같이 What are fossils? What are fossils? And what can you learn from them? And what can you learn from them? 하면 되겠죠. 오케이. 다시 한번 치겠다. 예, 다시 한번 치겠죠. 됐습니까? 많이 들었어. 좀 어려웠던 문장 몇 개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 문장. 뭐 이건 많이 했네요. 넘어가고요. 오케이. 뭐 이거는 조심해야 될 게 생명체들이 죽고 그리고 빠르게 덮인 다가 아니고 생명들이 빠르게 바다를 싹 빼버리죠. 영어에서는 지금부터 이러이러한 말을 시작할 때 앞에서 시작하면 위는 끝에서 얘기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과거들은 형성될 수가 있다? Fossils can form when living things die and are covered with quickly. So, living things, fossils can form when living things die and are covered quickly. 오케이, 그 다음에는 요거는 앞부분이 좀 어려웠죠? 그쵸? 오케이, some of them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것들 중에도 some of them인데 them이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some of the covered dead things turn to stone over time. 그렇죠, some of the dead things turn to stone over time. Some of the covered dead things turn to stone over time. 그렇죠. 그 다음엔 이 문장도 앞부분이 좀 어려웠죠. 네, 그래서 그 돌같은 화석들은 안방들이 봐도 데이가 보여주는 거야. 하나씩 해보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아예 빼먹지 마시고요. 자세한 건 자세한 건데 뭐에 대한 about,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했고 살았는지 전부 다 과거에 보였고 과거에 살았는지 과거형 써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돌같은 화석들이 보여준다. The stony fossils show details about how living things looked or lived. The stony fossils show details about how living things looked or lived.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나가고 조심해야 될 거 똥은 못 샌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식물은 셀 수 있죠? 조개 껍질 셀 수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뼈도 셀 수 있고, 이빨도 셀 수 있습니다. 치아도. 발자국도 셀 수 있고, 뼈도 셀 수 있고, 하지만 똥은 못 세. 됐습니까? 봤고요. 그 다음에 화석들이 한번 길어봤자 데이 기브죠. 그래서 데이 기브. 화석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힌트를 줬는데 뭐에 대한 생물들에 대한 생물은 생물인데 또 어떤 아주 옛날에서부터 온. 그래서 화석들이 줍니다. What does it give? People to lose about living things from long ago. What does fossils give people clues? Fossils give people clues. About living things. About living things. From long ago. From long ago. Okay,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화석들은 뭐냐고 했어요. What is they? What are they? What are they? 화석들은 무엇입니까? What are fossils and what can you learn from them? 다같이 What are fossils? What are fossils? And what can you learn from them? And what can you learn from them? What are fossils and what can you learn from them? 이렇게 하면서 look at fossils를 끝을 냅니다. 오케이, 3번은 못했습니다. 자동으로 다음으로 넘어갈 거고요. 다음 시간에 시험은 패턴 영어 쓰기 시험 치겠죠. 그 다음에 이거 통문장 시험 치겠죠. 통문장 쓰기 시험 준비하라 했으니까 좀 쓰기 어려웠던 것들 전번에
지난번 시험에서 스펠링 틀렸던 거라든지, 그다음에 디테일을 적어서 틀렸다든지, 디테일즈라든지, 있습니까? 이런 것들 잘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빨리 끝나고 왔네.